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16명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고교에서도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교사 19명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연인 교사들의 성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 전교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 교육청의 교사 성추행과 성희롱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은 이 학교 교사 39명이 속옷끈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 언어폭력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뭐 좀 만진다든지 속옷을 쓰다듬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심했고. 교육청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술을 분석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39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1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학교 전체 교사의 4분의 1에 이르는 수입니다. 학생의 인식을 따라야 수업 시간에도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면 또 불거진 스쿨미투의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광주의 또 다른 여고 교사 19명도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